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8년이나 시간을 끌어온 세운 상가 정비 문제,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세운 4구역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 종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세운 4구역 어떻게 재정비해야 하는지, 또 종묘가 얼마나 중요한 유적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청약 통장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집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저렴하게 10년이나 빌릴 수 있고 10년 뒤에는 내 집으로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귀족으로 태어나 장애인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던 화가 둘루즈 로트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발 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2014 서울 오픈 아트페어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린 그림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림 감상을 하려면 미술관이나 갤러리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정된 작품을 보잖아요. 네. 또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는 분들도 뭐 유명 전시회가 아닌 이상 일부 미술 애호가들만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서울 오픈 아트페어는 누구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중저가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로 9회를 맞았고요. 2006년 처음 행사가 시작된 뒤 빠르게 우리나라 미술계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현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 오픈 아트페어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오픈 아트페어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9회째를 맞이해서 아트에 이제 관련된 파인아트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장르의 작품들이 다 전시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93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있고요. 일반 관람객들이 보실 때 한 갤러리에 가면 그 갤러리에 소속된 작가들의 작품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데 오시면 100개의 갤러리가 또 대표하는 작가들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일반인으로서 오셔서 정말 몇백 명이 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성 면에서 아주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작품을 자기가 좋아하는지 잘 몰랐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제 발견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갤러리에 딱 들어가기가 좀 뭐 문턱이 높다든지 왠지 갤러리 들어가는 게 좀 쑥스럽다든지 부담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여기는 그냥 완전 오픈된 공간이니까 편하게 감상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술 작품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도 부담 없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평상시에 미술관 가보지 않아서 또는 부담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미술관 가기가 편치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곳에 가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참여 갤러리만 90여 개 업체고요. 각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님의 작품이 나와 있다 보니까 작품 하나하나 수준도 높고요. 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오면 좋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다니면서 작품을 보면서요. 저도 이제 작품 설명도 듣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계속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주로 비슷한 류의 작품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취향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오셔야지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들로부터 직접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겠죠? 예, 작품을 만든 작가들이 직접 와서 관람객들을 맞아
주고 있었어요. 네. 관심을 갖는 본인의 작품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해당 갤러리나 정해진 시간에는 큐레이터들이 작품과 또 행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대를 맞춰가면 더 유익한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짧게 담아왔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다음 갤러리는 미술시대, 아트컴퍼니 미술시대인데요. 중첩된 창의 이미지를 그리는 작가고요. 이 작가 굉장히 젊은 작가예요. 쇼윈도 있죠. 쇼윈도는 상품을 보여주기 위한 창이잖아요. 근데 그 창에서 뭔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 때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국한이 되면 안 되니까 현대적인 재료를 이용을 해서 또 색채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폭포를 주제로 동양화에 전통적인 산수의 기법과 정신을 가져와서 작품을 했어요. 네, 갤러리에는 한정된 애호가들이나 콜렉터들만 와서 그림을 보고 또 사가고 하시는데요. 이곳은 열린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그림이 보여지고요. 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내놓은 작가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관객을 맞이하고 또 열정적으로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참여한 두 작가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미즈갤러리의 정기영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그림 쭉 그려오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 역동성이 있고 이렇게 활기 넘치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시장에 그림을 소개하다 보니까 떨리고 부끄러움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트페어라는 것은 작품을 판매를 하러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부분 젊은 작가라든지 일반 작가분들이 이렇게 도록이라든지 작품을 단순히 만들어 놓기만 하고 보는데 감상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일반 분들도 전시장에 왔을 때 작품을 구매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작품을 구경하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갤러리를 쭉 둘러보시는 거랑 다르게 저희 갤러리는 좀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작품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50호부터 해서 1호까지 다양하게 작품들을 준비를 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나오게 됐죠. 네. 네,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 어떻습니까? 가격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점을 살짝 여쭤봤는데요. 이제 작품은 작가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다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갤러리마다 작가들과 상의해서 할인 행사를 하는 곳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작품이 많다 보니까 두루 둘러보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림을 가격 비교해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자 작가처럼 다양한 구매층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또 가격대별로 가져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갤러리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의 맞는 작품을 이곳에서 구입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여한 갤러리 중에 아트플라자 김선난 대표에게 그림 구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작가들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고 미술 애호가들한테도 선택 폭이 넓어지고 어떤 갤러리 한 군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트페어에 와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속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그림 하나 걸어놓고 싶어도요. 사실 어떤 것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말이 있다면 일단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아트페어에 오시면은 많이 관람을 하고 일단 호감이 가고 항상 집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무리하게 객관적인 선이 있어요. 우리 그 갤러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트페어예요. 5일장을 잘 활용하시면 여기 오시면 막 여러 작가들의 좋은 작업을 많이 접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이번 서울 오픈 아트페어는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년에 비해서 역시 이것도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오시는 관람객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미술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찾아온 관람객들 만나봤습니다. 네,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그림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고요. 해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트페어를 하는 거를 이제 와서 보거든요. 여럿이서 이렇게 작은 경비 들여서 모여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티켓을 받았을 때는
살짝 긴가민가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 이 정도 전시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스케일이나 규모나 그림 수준들 봤을 때 아 진짜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해외 쪽이나. 근데 뭐 루브르나 미국의 뭐 대자연 자연상 공원 다 봤는데 그래도 한국에 이 정도면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다른 데도 견줘도 딱히 모자랄 것 같지는 않고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한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가족분들 또는 뭐 애기들도 어렸을 때 미술에 대한 시각 넓히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것도 보니까 되게 새롭고 평상시에 미술관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게 미술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더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트페어 언제까지 합니까?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고요. 예, 보통 평일에는 이제 아침부터 7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5시에 마감되니까요. 예,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에는 끝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지난 3월이죠. 분할 개발하기로 했던 세운상가 다시 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운상가 4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운상가 4구역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운상가 4구역 이 개발의 문제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네. 뭡니까? 일단 세운상가 그 4구역이라면 우리 세계유산 종묘 종로에 있는데 지금 앞에 그 광장이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죠. 공원처럼. 예. 바로 옆입니다. 예.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뭐 우리 그 조선 후기나 일제 때 많이 그 간의 수공업자가 많이 있는 곳인데요. 예. 이쪽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종묘가 세계유산인데 네. 종묘의 경관이나 또 역사 문화 유적 주변에 너무나 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예.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뭐 우리가 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독일 드레스덴에 갔었죠. 예. 거기에도 그 다리 하나 때문에 15세기, 18세기 그 고성들이 많았는데 그 앞에 다리를 하나 짓는 것 때문에 880m짜리요. 예. 세계유산에서 등록 취소가 됐어요. 독일도. 아. 만약에 종묘가 앞에 이렇게 예전에 세운상가 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너무 예. 종묘 앞에 그 큰 건물이 막아져 있다. 예. 그리고 종묘 같은 경우는 남산과 어떤 한양의 축을 연결하는 그 아주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다가 큰 고 어떤 새말뚝같이 이 건물들을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예.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죠. 그렇군요. 예. 아, 종묘 하면은 우리 조선 왕조의 왕 또 왕비 신의를 모시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뭐 아시지만 이제 종묘는 영령전도 있고 영령전은 뭐냐면 추존 임금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의 어떤 그 선친들의 추존 임금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예. 왕위에 이제 등극 못하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왕의 그 역할을 잘 못하신 분들 예. 이런 것을 영령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전이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죄송하지만 연속곡을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전하 뭐 종묘 사직을 지키시고 이런 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종묘는 종묘와 사직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어떤 예.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건물적으로도 보면 500년 동안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계속적으로 건물이 증축되고 한다 보니까 살아있는 건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500년 동안 살아있는 신전. 저는 뭐 아크로폴리스 신전보다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전보다 더 저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유산이 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종묘 정전에서 봤을 때 건물이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뭐 종묘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그 서울이 500년, 600년 된 정말 오래된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우리가 보면 뭐 파리나 이스탄불이나 오래된 도시에 가보는 느낌은 전혀 안 남아있죠, 서울이. 네. 이래서 서울이 자꾸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너무 높은 건물은 좀 외곽으로 빼자 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4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건물 높이를
87.4m인가요?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낮은 68m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도 시뮬레이션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오세훈 시장 때 맨 처음에는 87.4m가 아니라 33층, 원래 세운 생각은 17층이 있었는데 김수근 선생 작품이요. 이거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한 120m로 책정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문제가 지적이 돼서 87m로 내렸는데 그때 지적이 뭐냐면 종묘에서 남산을 바라볼 때 이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 적어도 나무는 나무 위로는 건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수목 한계선을 결정을 했는데 물론 수목 한계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는 120m로 했고 나무 경계선으로 하다 보니까 87.4m로 내려온다 그랬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서울시가 신청한 게 사실은 87.4m가 아니라 68.9m, 70m 정도였다는 거죠. 그만큼 무려 한 20m 정도를 좀 이렇게 속인 거 아니냐. 뭐 나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재심의에 들어갔고 보류가 계속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문화재청에서는 이번에 단순히 안건이 바뀌어서 재심의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재심의에서 허가가 안 난다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괜찮은데 지금 현재 오늘도 아마 저희들이 여러 경황을 보니까요. 네. 서울시와 그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줄 것 같은 지금 자꾸 모습을 보이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세운상과 종묘 앞에서 세운상을 바라볼 때 앞에 건물은 낮은데 이건 55m로 하고 뒤에 건물은 뭐 한 70m 정도로 유지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실측을 해보니까 앞에 수목 한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건물은 41m인 거예요. 이거를 또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55m라고 뭐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또 문화재청은 그 위에 보면은 건물 옥상에 보면 이렇게 물탱크나 이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들. 요런 거 높이가 3m가 좀 나와서 우리가 재심의한다. 이렇게 지금 약간 호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41m를 지켜야 될 것 같고요. 60m를 지키면은 뭐 허가가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메타수 고도의 높이를 서로 다 지금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운상과 재정비 계획은 한 8년을 끌어온 문제고 또 상인들이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운상과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그 종묘도 잘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예를 들자면요. 사실 처음부터 무리라고 지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상 지금 보시면 있는 그대로의 옛날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세운상과 사구역에는. 제가 아주 조사를 해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유지해가면서 지키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이게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조금씩 시설 개량을 해주고 또 겉모양들이 한 100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좀 외관은 지키면서 안으로 좀 보존하고 또 가능하면 그 밑으로 지하도 뭐 개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이런 뭐 그 공장들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가면서 안에를 현대화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서울시 측에도 전달이 됐습니까? 전달은 계속했는데요. 워낙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시장도 모르게 SH공사와 이게 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정보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구할 수 있는 집, 누구나 집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누구나 집 어떤 정책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요문화살롱 시간에는 물랭 루즈를 사랑했던 화가 뚜루즈 로트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많이 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전주 25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하철 신호기 고장으로 전동차 추돌 사고가 난 지 열흘도 안 돼서 또 신호기가 고장나 열차가 후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용산역에서 출발한 경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가 송내역과 부계역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전동차는 10여 분 동안 선로에 대기한 뒤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 100m를 후진했다가 출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철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면서 탑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의료 면허도 없이 천여 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의료면허 없이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안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료용 시술 침대와 의료기구 등을 갖춰놓고 천여 명에게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피해자들의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른 뒤 전동기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눈썹과 입술 등에 주입하는 기법으로 건당 최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민들이 수도권 지역에 자신의 집을 마련한다는 건 점점 더 힘든 일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시민들을 위해서 인천시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집 어떤 제도인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윤병철 SNS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도화지구에 그 누구나 집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개관하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문을 연 인천 도화지구의 누구나 집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당일에만 5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 누구나 집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누구나 집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나 청약통장의 가입 여부, 소득 및 재산의 제한 없이 누구나 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내 집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는 신개념 주거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공급 물량은 얼마입니까? 네, 근본에 공급되는 물량은 520가구로 전용 면적 59평방미터와 74평방미터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7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 2순위 동식 청약과 12일까지 3순위 청약을 접수하게 됩니다. 또 오늘 16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하며 임차인 모집은 미분양 가구에 한해 일반 분양 청약 및 계약 이후에 이달 말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일반적인 그 민영 아파트하고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인국철 1호선 도화역 및 재물포역과 도화IC에서 가까워 직장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단지 옆에는
근린공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네. 또한 이달부터 행정타운 등이 입주하고 있고요. 인천 정부 지방 합동청사 건설도 예정되어 있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주거 프리미엄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울러 관리비 및 난방비 최소화를 위해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였고 특히 74평방미터형의 경우에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포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안방에는 주부님들을 위한 넓은 드레스장과 100% 지하주차장을 설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도 고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누구나 집이 건설되는 부지는 그러면 인천시가 갖고 있던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는 거긴 뭐가 있었습니까? 원도심이라고 그래갖고요. 네. 일반 주택이나 예. 오래된 저기를 이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아. 저희가 이제 이 원도심을 좀 새로 조금 예. 다르게 야. 기존에 아파트를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예.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롭게 공급하고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누구나 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누구나 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번호 032-862국에 9500번인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누구나 집을 검색하시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인천시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인천시는 지난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약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2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국내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유치 전략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금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는 원도심에 글로벌 컨택센터 유치를 둘 수 있는데요. 2015년까지 컨택센터 종사자 3만 명 유치로 연간 7,48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컨택센터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보된 콜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기존 콜센터가 단순한 전화 응대 중심이었다면 컨택센터는 전화,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을 제공하는 미래형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치 효과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예. 20, 30대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40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택센터를 유치하는 지역이 원도심 지역으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소식입니다만은 인천 부평역에 있는 지하상가가 국내 최다 점포 기록 인증을 받았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부평역 지하상가가 단일 면적으로 국내 최다 점표를 갖고 있는 지하상가로 대한민국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인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한국기록원에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기록원에서는 부평역 지하상가에 대한 면적과 점포수 등 현지 실사를 통해 31,692평방미터 면적에 총 1,408개 점포가 입점해 있어 대한민국 최다 점포로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면적이 3만 1,000제곱미터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넓인가요? 3만 1,000이면 여기에 이제 3.0 정도를 예. 곱하면 평수로 환산하면 한 만 평 정도? 예, 만 평, 한 9천 몇 평, 한 만 평 가까이 정도 되는 거로 판단합니다. 예. 그 정도라면 세계 기록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기네스 세계기록은 물론 영국, 미국 등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인지도 있는 세계기록 인증 매체에 인증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예. 이번 기록이 지닌 희소성의 가치를 마케팅과 접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쇼핑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점포도 많고 그러면은
거기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지만 너무 복잡해가지고 싫어하는 시민들은 없습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예. 원스톱으로 다양한 점포도 있다 보니까요. 예. 들려서 뭐 옷 쇼핑도 하겠지만 뭐 아. 음식 기타 예. 뭐 다양한 쇼핑 공간 안에서 예. 원스톱으로 되다 보니까 예. 백화점하고는 또 다른 아. 그런 또 멋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턴시 대변인실의 윤병철 SNS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친해지는 질문 배워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배워보겠습니다. 두 질문 통해 대화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질문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은 요즘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이 질문 통해 상대방한테 뭐가 중요하는 건지 알 수도 있고 뭐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Well,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Me, I'd like to be a tourist in Seoul. I'd like to explore parks and palaces, especially this time of the year. All right, great job.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화가 뚜루즈 로트르에게 말인데요. 국내에서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다리가 길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세상에 남긴 화가입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귀족으로 살지 못하고 난쟁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던 뚜루즈 로트르의 삶은 어땠는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뚜루즈 로트렉 하면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뚜루즈 로트렉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하지만 그림을 보시면 아, 저 작가구나 하실 만한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특히 디자인계에서 로트렉의 그래픽 아트는 클래식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요. 예. 원래 로트렉은 백작 집안의 귀족 혈통을 가진 아주 부호의 자손이었습니다. 예. 그의 정식 이름을 보면 앙리, 마리, 레이몽, 투, 뚜루즈, 로트렉, 몽파. 이게 이 사람 예.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길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의 귀족 집안 사람들은 이게 이름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래서 예. 로트렉도 그 이름만 봐도 아, 귀족 출신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18살 되던 해에 로트렉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이제 화실에 들어가면서 아텔리에보나 뭐 이런 화실에 들어가면서 예.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평생 자기의 진정한 스승은 그 드가 라고 예.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실제 그렇게 여겼었고 예. 또 로트렉의 여러 작품에서 보면은 이거 드가 작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고 로트렉 예. 아주 과감하게 막 드가를 모사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화실에서 같이 사귀었던 고흐에게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예전 시간에 고흐한테 그 남프랑스 참 예뻐 그러면서 예. 가봐라고 했던 그 권했던 그 작가가 바로 이 작가예요. 예. 예. 그래서 그의 많은 작품들은 우리가 이제 또 물랭루즈라고 한
있는 그 캬바레 댄스홀에서 그부터 시작해서 또 파리의 유명한 그 노천 카페 이런 등에서 만날 법한 어떤 보헤미안적인 삶이나 또 그 예. 뒷면을 담은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왠지 로트렉이 참 꽃미남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아주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로트렉은 그런 삶을 누리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리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사실 로트렉은 아까 이제 초도에 앵커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난쟁이만큼 키가 작았어요. 네. 그리고 걷는 모양새도 지팡이를 짚고 뒤뚱뒤뚱 다리가 이제 길이가 달라서 네. 우스꽝스러웠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아주 약한 병을 앓았고 이거가 이제 구루병일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키도 잘 자라지 못했. 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네. 작았어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 거의 반토막만큼 오.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를 로트렉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유럽에서는. 네. 어쩌다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됐을까요? 네. 아까 로트렉이 귀족 집안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프랑스 그 피레네 산맥 중통의 알위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 아주 성 같은 집에서 잘 태어났죠. 이제 네. 귀족으로. 근데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세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냥 집안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막 사촌지간 막 결혼하고요. 예. 그래서 로트렉의 부모도 백작 집안 사촌끼리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근친 혼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쁜 유전자들만 이렇게 모인대요. 몸에. 예. 그래가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쉽게 병에 걸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로트렉도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뼈가 굉장히 약한 병에 걸려서 태어났고요. 예. 또 청소년 시기에는 두 번이나 넘어져서 허벅지 앞뒤뼈가 한 번씩 다 부러지게 되면서 예. 성장이 멈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짝짝이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로트렉의 외모는 난장이처럼 이렇게 굉장히 작아 보이게 예. 됐고요. 또 입술도 되게 이상하게 생겨서 로트렉 사진 보면 이렇게 수염이 되게 많이 그려 이렇게 있어요. 예. 입술 가리려고. 아. 그래서 입술도 이상하게 생기고 발음도 되게 부정확하고 그래서 그 로트렉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귀족 스포츠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누리고요. 예. 그냥 아예 꿈도 못 꾸니까 그냥 맨날 집에서 그림만 그리게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로트렉은 많은 여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네, 여성들을 모델로 네.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로트렉은 36살 정도 요절을 해요. 빨리 예. 죽거든요. 예. 근데 그 사망 범인을 보면 예. 놀랍게도 알코올 중독하고 매독인 거예요. 예. 근데 로트렉은 집안의 내력 때문에 그 로트렉 동생도 태어나자마자 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로트렉 엄마가 아주 로트렉에 굉장히 이렇게 몰입을 좀 해요. 예. 그래서 아주 귀족 사모님답게 굉장히 놀라운 치맛바람을 보이는 아주 당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로트렉에게 그래도 엄마는 늘 그림 실력을 칭찬해주고 또 고향에서 파리로 떠날 때는 아예 쫓아가요. 네. 로트렉 쫓아가서 막 뒷바라지 같은 거를 막 하는데 귀족 엄마가 이제 뒷바라지 하는 거에 이제 한계가 사실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네. 늘 로트렉의 건강에 대한 잔소리도 끊이지 않았고 또 그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돌봐주다가 그 로트렉 엄마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엄마 치마폭에 있다가 이제 엄마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자기는 이제 파리에 남는다고 우기죠. 그래서 파리에 남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로트렉이 파리의 반문화를 접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아까 놀랍게도 사망 원인이 왜 알코올 중독과 매독이었는지를 예. 이제 알게 되죠. 그렇군요. 당시만 해도 그런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뭐 파리의 예. 그 무신 했을 텐데 그런 반문화에 빠졌군요. 예, 그래서 낮에는 노촌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또 네. 밤에는 또 이제 날이 저물면 댄스홀이나 캬바레 클럽 같은 데 가서 또 술을 마시고 또 열띤 토론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라이프들이 이제 굉장히 네. 그 반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었었고요. 네.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캬바레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거기에 있는 무시들이나 혹은 찾아오는 여성들을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네. 이제 그러던 중 그 유명한 물랭루즈라는 캬바레가 이제 가을편 문을 새롭게 열게 되고요. 예. 이때 로트렉은 물랭루즈를 알리는 포스터 제작을 의뢰받게 돼요. 근데 당시 그 로트렉은 자신 엄마가 보내주던 적지 않은 생활비가 있었고 넉넉했기 때문에 예. 이 프로젝트를 꼭 받아들일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로트렉이 흔쾌히 다 자기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랭루즈 포스터 제작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예.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로트렉은 캬바레에서 일하는 여성들한테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리토그래피 석판화로 제작된 물랭루즈의 포스터
포스터가 네. 이제 제작이 되었고 바로 이 포스터를 통해서 루트렉은 파리의 일약 유명 스타가 됩니다. 예. 석 판화로 제작을 하면은 같은 포스터를 여러 장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판화이기 때문에요. 판화니까. 예. 그리고 예. 이제 이 석 판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채색 일반 예. 판화는 단색인데 아. 거의 그 회화처럼 그러니까는 그 컬러풀하게 이렇게 예. 해서 채색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죠. 그러면서 석판화. 대량 생산을 할, 그러니까 다량 생산을 할 수 예. 있었던 그래서 유명한 포스터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예, 예. 그 물랭루즈 같은 예, 예. 그런 캐바레는 뭐 돈 많은 사람들도 아무 많이 갔을 것 같고 네네네. 이른바 뭐 스폰서 역할을 했던 분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로트렉도 그런데 관심이 좀 있었나 보죠?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는 예. 굳이 이 돈도 안 되는 이 예. 물랭루즈 캐바레 그 포스터 작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이런데 관심이 되게 많았는지에 대한 뭐 심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예. 그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로트렉은 사실 모든 여성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예. 뭐 그냥 모든 여성들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면 다. 네. 그리고 아무리 재산이 많았어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여성들은 모두 그를 피하기 십상이었죠. 그러니까 네.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요. 저런 아이 그러면서 이제 별로 이렇게 그 집안끼리 어울리지도 못했었고 네. 항상 이제 상처를 받았었었죠. 근데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쪽에 오면서 이 반문화에서 만난 여성들은 나 화가야 그러면 너무 막 관심도 보여주고 네. 언니들이 뭔가 이제 또 다른 어떤 매력을 루트렉에서 예.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루트렉이. 그래서 이제 화가를 더 열심히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녀들을 또 그려요. 예. 그래서 특히 그는 소위 그 직업 여성에 대한 어떤 로망이 많았고요. 예. 캐바레에서 캉캉 춤을 추는 무희를 보면서 늘 혼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여성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갔는데 이런 어떤 물랑리즈의 라이프에 또 이제 슬증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트렉은 캐바레 대신 또 오페라나 코미디 프랑세즈라고 하는 극장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예. 그쪽에 이제 그 연극 무대에 막 그 매춘부들도 막 소개시켜주면서 예. 이렇게 데뷔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파리의 홍등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매춘부들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녀들의 그 삶을 구석구석 그림으로 담아내요. 그래서 그 이 로트렉의 그 그녀들이라고 하는 그 판화집이 있는데요. 예. 정말 매춘분들의 일상을 담은 이 판화집을 출간하는데 완전 부르주아 보호돌 그런 이제 그 예.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대충격이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판화집이 인기를 끌었나요? 네, 그럼요. 인기를 끌죠. 일종의 춘화도 같은 느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데 사실은 예. 그 그림은 그 매춘부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애정들이 더 담겨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 어떤 그런 자세나 포즈들이 야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 정말 일상에서 피곤한 삶을 살고 돌아와서 지쳐 잠들어 있는 매춘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간다운 면을 오히려 더 조명을 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판화집은 그러면 돈 많은 스폰서들이 샀나요? 누가 샀을까요? 아유, 그렇죠. 이제 네. 겉으로는 안 돼, 뭐 이러면서 또 사죠. 판화면은 아무래도 일반 유화보다는 가격이 좀 쌀 텐데. 어쨌든 루트렉은 그 석판화로서의 어떤 그런 기교가 굉장히 뛰어났었고 그런 예. 작업들이 많이 해서 예, 그 채색 작업을 했었고 리토그래피는 그 당시에 제작비가 꽤 비쌌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면 로트렉이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로트렉이 모든 여성에게 몰두하게 된 이유가 예. 그 과도한 모성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예. 엄마의 치마폭에서 수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 없었었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그 이 그녀들이라고 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예. 많은 그 매춘부들이나 무희 들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을 보면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그냥 일반 여성들처럼 일상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디가 작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웬만한 그 무희들은 다 슬프거나 예. 뭔가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이 되기에 맞는 반면에 예. 루트렉은 오히려 여성들을 되게 편안한 그런 어떤 그 안락한 상태로 그리는 것들이 더 많고 예. 오히려 순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데요. 이러한 그림들은 그 아주 오랫동안 엄마 보호 아래 살다가 예. 그 잠시 자기의 자유를 누렸었던 그런 과도한 자유를
그렸었는데 그게 10년이 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그동안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풀면서 그걸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고요. 예. 정말 여자를 너무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냥 그렇군요. 어떤 여자든. 예. 그래서 로출에게 그 격렬했던 집착을 보면 그는 한편 그 멋진 남자로서의 삶도 굉장히 갈망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어떤 그 간절함들이 작품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결국 그의 이런 그 영혼 물씬한 작품들은 피카소와 같은 대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예. 그래서 그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이 나오는 그 여인들이 다 매춘부거든요. 예. 그것들을 과감하게 그런 어떤 그런 금기시 되는 것들을 도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후배 작가들한테 노출액이 예. 많이 영향을 끼치게 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이 앤디 워홀 있잖아요. 예. 특히 이 앤디 워홀의 그 실크 스크린 작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팩토리 아트라든가 이러한 예. 어떤 그 팝아트적인 그러한 정신은 로트렉이 없었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했다죠. 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화가를 알아볼까요? 예.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에드가 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를 많이 그린.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오늘 김민성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 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보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